tonight I'm gonna need you to keep time. Come on, just snap, snap, snap your fingers for me. Good, good, now we're making some progress. Come on, just tap, tap, tap your toes to the beat. And I believe this may call for a proper introduction. 위너스리그 선수들의 욕심부터가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위너스리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정말 어려운 거 됐다. 아, 올킬 선수 두 명이 하늘에 딱 잡히니까 뭔가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못해도 이상 필요한다 이런 각오로 선수들이 나와요. 사실 양팀 모두 한번 앞서는 원더포츠의 강력한 팀들이기 때문에 한참 불려다볼 수 없는 건 중요하죠. 선봉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심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 이기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선수들이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 뒤이어서 정말 위너스리그에 대활약을 펼쳐줄 선수도 있고 위너스가 이 프로게이머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시작부터 정말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선수 정말 야 처음에 이혜훈 선수가 어느 정도 고석현 선수의 빌드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버로드만 서로 교차한 상황에서 구드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계속 포인트로 완성됐는데 라바 두 개를 그냥 드론으로 생산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공중 싸움을 네. 서로 박빙으로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공중 미탈이 바로 치고 빠지는 플레이도 그렇고 해처리 숫자가 많은 것도 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고석현 선수가 계속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위기가 오긴 했었지만 더 노련하게 뷰탈 모으면서 제대로 공중전 한판 딱 고석현 선수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쨌든 고석현 선수가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아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방업을 좀 눌러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방업도 일찌감치 좀 눌러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후에 스포 콜로니를 바탕으로 이혼 선수가 역전의 실마리를 좀 잡아나가는 와중에 방위롭된 뮤탈스크에 원스포로 버티던 이혜훈 선수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네.
나도 뭐 고석현은 뭐 기대했던 만큼의 경기력이 나왔었고 난 이혜원이 잘 맞췄습니다. 뭐 훌륭한 상대편의 본진도 정찰을 했었고요. 이혜원 선수에게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초반에 정말 그 속이 깡이라 그러죠. 네, 정말 배포있게 들어오는 생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3회 처리라는 부분은 적극 활용시키지 못했어요. 그 공중 미타이크 싸움이 너무 긴박한 건 알겠는데 이전에 그 앞마당에서 가만히 놀고 있었던 상대방의 앞마당 앞에서 가만히 놀고 있었던 저글링부터 시작해서 저글링 활용이 너무나도 좀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스커지를 동반할 줄 알았겠습니다. 완전 스커지가 때려오니까 거기서 바로 얼어버린 거야. 저글링이 뭔가 정신 없어진 거죠. 추가 멀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타 싸움에서 밀리고 챔버에 스포를 만드는 순간 이해우는 스킬 진 거죠. 네. 자 이제 4세트로 넘어갑니다. 고석현 멀티킬에 도전을 하는데요. 자 신의 이혜원이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제대로 경기 중에 밟아줬고 이제 4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킬, 3킬 정도까지 가면 바로 아웃되는 거죠. 아웃시키는 겁니다 상대를. 그런데 이 고석현을 잡기 위해서 폭스는 저거 신도일이 아니라 바로 테란 속도감 있는 전태웅의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전태웅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위너스 리그 때 뭐 7승 4패 무난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팀의 에이스라면은 위너스 리그에서 7승 8패 거기다가 공군전 올킬을 제외하면은 3승 8패 이거는 지옥적인 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태웅 선수가 보다 더 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장 태양이 전태웅 선수의 가장 좋은 그 승률을 유지하는 태양의 제국이거든요. 네.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으면 그게 웬 행운입니까? 고마운 거죠. 뭔가 미리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왕의 귀한 이유로 정말 제대로 선수를 위한 맥같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전태양 선수가 잘해줄 필요가 있고 이 대부분의 MC 게이머 선수들이 유메르크스 선수들에게 강한 편인데 고석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유독 이 전태양에는 상대 전적이 불리거든요. 특히나 정규 시즌에 많이 밀립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민정이 물론 있는데 정규 시즌에 많이 졌던 거 고석현 오늘 하나 출발했습니다. 위너스의 묘미가 뭐겠습니까? 이거 한번 손 풀리면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전태현 선수가 저번에 5승 2패로 상당히 좋고요. 고석현은 6승 5패로 약 50% 수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태현의 데이터대로만 가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가능할지 전태현 태양의 대우에서 사실은 첫 세트를 맞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이곳 저 고석현이에요. 그리고 EMS는 태란입니다. 전태양. 그렇죠. 네, 앞서 뭐 선수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확실히 위너스 리그 때 전태양 선수가 에이스다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폭스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보다 분발해야 되는 전태양 선수인데 이번 경기 자체 데이터는 정말 좋습니다. 뭐 태양의 제국에서 뭐 전태양 선수가 7승 3패로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있고 태양의 제국에서 테란 대 저그가 20대 5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공시점도 4대 2로 앞서고 있고 모든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네, 확실히 전태양 선수가 고석현 선수보다는 다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 뭐 신나게 이 3연승하던 신동원 선수가 박상우 선수의 벙커링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진 배럭에. 근데 굉장히 이번에도 치즈러시성 빠른 배럭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위치를 떠나서 어디든지 간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지를 일단 전태영 선수가 보여주는 위치에 배럭 만들었고요. 네. 7배럭이었어요. 네, 7배럭, 전진 7배럭인데 요즘에는 이어 벙커, 뭐 뒷벙커, 앞벙커, 옆벙커 다 요즘 벙커 시리즈가 정말 참 별의별 벙커는 다 보여주거든요. 워낙 수비가 좋으니까요 벙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가 어떤 벙커를 보여줄지도 정말 기대가 되고 한 번 막았다고 해서 안심하다가는 뒷벙커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석현은 드론 정찰 통해서 이거 드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버로드가 가로로 가는데 그렇죠. 웬만하면 드론이 가로로 있죠. 가겠습니까? 대각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세로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 좋은 맵에서 테란 전태양이 전진벙커 선수 선택했어. 아주 뭐 극전진은 아니어도요. 자 봤습니까? 드론이 미리 마중 나와서 예 어느 정도 이 타이밍이면
그 서플 이전의 배럭 수구나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나와서 드론으로 무조건 벙커를 건설하지 못하게끔, 예, 드론이 마중 나가줘야 됩니다. 드론으로 좀 더 시선은 끌어줬고, 마린이 모이기를 기다렸던 전탕 선수고요. 네. 자, 드론 몇 개를 벌써 달고 다니고 있어요, SB. 다 나갈 생각해야 돼요. 본진 쪽에 미네랄 캐는 드론 한 두세 개 정도 남기고 다 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벙커 선수는요. 자, SB는 현재 작전 동원된 거 하나예요. 제가 벙커를 지킨 불안불안합니다. 아, 뒤에 하나 더 오네요. 힘이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어쨌든 마린을 다 잡아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3마리까지 출정을 했어요. 드론 더 충원합니다. 네. 자, 샌드위치 잘해야 되고요. 저글링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드론이 지금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3드론. 자, 추가 마린 끌어주기! 네. 추가 마린 끌어주기! 자, 추가 마린을 못 끌어준다면, 이거! 야, 이거 그냥 전태현 선수가 아래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그래도 이 드론은. 아. 자, 저 드론은 정말 다 해준 건 잡아준 건 천만 다행인데, 자, 지금 내려오는 모습은. 그냥 네, 밀어버립니까? 이거, 그냥 밀어버립니까? 미네랄 뒤쪽에, 그 미네랄 위쪽에, 그렇죠. 지난번에 나왔던 한쪽은 서플라이. 자, 지금 중요해요, 지금. SCB 블록킹 좋은데, 일단 좋긴 한데, 숫자가 많진 않거든요. 네, 드론만이라도, 진짜 드론. 펑커! 아, 말이 없어요. 드론 피해가 있었긴 한데 일단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고성교 선수의 남은 드론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반대로 전태양 선수는 테크트리를 바로 올렸거든요. 전태양이 완전 짜나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 뒷니를 도모했던 압박이었고, 적당한 수의 머리누를 액션하고 한 마리 정도는 드론에 물론 입을 쓸 수가 있긴 했었지만, 그만큼 고석현은 자원 채취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심스티로 이 저글링에 대한 수비는 가능하니까 바로 벌쩍 뽑아서 압박할 수도 있고, 또 바로 그 스타포트로 태클들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백토리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고석현은 그 선택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저 백토리가 만들어져야죠. 저 배럭이 그 불이 꺼져 있다는 모습을 저글링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준다면은, 아, 태클들이 올렸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테란이 선택해줄 수 있는 카드가 뭐 저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투팩토리, 원팩 원스타, 벌처드랍, 원팩 원스타 레이스 이후에 멀티, 뭐 원팩 투스타. 저그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어느 정도 몇 가지는 버리고 대처를 해줘야 되는 고석현 선수예요. 아무래도 가장 까다롭게 뭐 투팩 벌처를 쓴다라고 하면 썬코드로 막으면 되는 부분이고, 레이스가 오는 것이 가장 또 컨트롤도 좋고 오버로드 뭐 정찰도 못할 뿐더러 가장 압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을 고석현 선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석현 선수가 저글링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스럽긴 한데, 자, 이게 뭐 신접 들어가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벌처 드랍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입구 쪽에 썬큰 만들고 수비가 좀 입구 쪽에 집중되면 바로 패스트 벌처 드랍으로, 그렇죠, 네, 한번 흔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러니까 뭔가 날아올 것 같으니까, 네, 예상 경로당하는 저글링을 뛰어놨어요. 네, 투팩이라고 저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이스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벌처가 첫 벌처가 나왔다. 자, 이러면은 벌처 찌르기 혹은 벌처 드랍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투팩토리를 전창 선수가 생각을 했다면은 벌처를 조금 더 모은 상황에서 최대한 늦게 들키기를 바랬겠죠? 근데 바로 저글링을 먼저 잡아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는 투팩토리 벌처로 정면 쪽으로 몰아붙이는, 요거는 확률상 조금 떨어진다라고 고석현 선수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가능한지 진짜 그냥 가고 있거든요. 곧제 트럭스비 튀어나올 겁니다. 스타포트 돌아가고 있어요. 전략의 어떤 유연성,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더더욱 입구 쪽에 정찰하고 있는 유닛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오버로드 맞으면 돼요. 맞아도 조금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트럭스 지금 타이밍을 안 됐어요. 그렇죠. 일부러 하나 더 누른 거예요. 일부러 하나 더. 네. 일부러 더 스타포트를 반짝반짝 거리게 해서 드랍스비 지금 뽑고 있구나라고 페이크를 주는 거죠. 뽑은 김에 계속 뽑을 수도 있고, 레이스 같은 거를요. 자, 지금 벌써 4개는 이미 밖에 있습니다. 태울 수 있어요. 하나 더 와요, 걸어서. 아, 말씀해주신 그런 페이크도 썼는데, 일단 클럭킹 업그레이드가 돌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드랍십은 오긴 온다는 건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클릭 코너디까지 만들고 있어요. 네, 성큼 바로 건설해주고, 히드라 위치가 일단은 괜찮아요. 벌처는 스피드거든요. 네. 자, 어쨌든 저글링이 맞아주면서 성큼만 완성된다면, 어차피 이 벌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드론을 잡아줘야 돼. 저글이 되니까 뭐가 되고 썩그는 거 만들어줘요. 썩그는 거 만들어줘요. 드론 에어싸고. 그래도 피해가 좀 크네요. 건설하고 심각한 피해예요, 이거는요. 그쵸.
정도면 피해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마당 쪽 드론도 너무 부족하고. 어, 근데 마이너까지. 마이너까지. 어, 이 앞마당 쪽에 네, 박스 처치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요. 그렇죠. 끊어놓고 길 막아놓고 뒤쪽에 다 드론 타냐. 여기다가 벌처가 아직도 지금 잡히지 않았다는 부분이. 야, 고속하네. 마이의 비대로 데미지. 아, 아, 이제 온 데미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이제는 옆으로 대놓고 들어가고 있어요. 벙커처럼 지금 벌처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뮤탈리스크 올인 혹은 저 라바에서 만약에 히드라가 나온다면은 널크 올인. 근데 널크 올인은 마인 때문에 해줄 수가 없거든요. 뮤탈리스크 올인밖에 없겠네요. 아, 계속 칩니까? 거기에 웨이스 하나, 예비용으로 뛰어난 웨이스도 있고요. 마인이 문제입니다. 마인이. 야, 근데 전태양 더 가지 않고 잠수세게 하고 있어요. 뮤탈리스크 날아갈 때 지금 레이스가 클럭킹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완료가 됐다면, 아, 이거는 벌써 됐을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영뮤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너무 벌처로 재미만 보다가 아무 대응이 없어요. 뮤탈에 대한 대응 지금 빨리 터렛 지금. 아, 야, 시간차 예술인데요. 아, 클럭킹이 있네요. 야, 그 벌처로 흔드는 시간이 저희는 정말 정신 없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클럭킹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 뮤탈로 완전 헛돈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저는 정말 클럭킹 안 된 줄 알았고 저만큼 지금, 네. 지금 머리 띵할 겁니다 고덕현. 정말 절묘하게 지금 잘 막아줬습니다. 저, 지금 전태양 선수 저도 오히려 반격의 기회로 말이죠. 네. 허술하다고 생각하기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10만 내는 줄 알았죠. 저도 설마 클럭킹 업그레이드 됐다면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유일하게 뮤탈스코 올인밖에 없었는데, 야, 이게 시간이 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석현에게는 계속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레이스 안에 지금 어쨌든 투회 처리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전태양 선수가 오히려 라인업으로도 어느 정도 지상군의 제한, 공중은 클럭킹 레이스로 제한, 오버로드 스피너업이 되지 않으면 공격으로 올 수가 없는 고석현이다 보니까, 네, 전태양은 이제는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멀티를 가져가면 되는 타이밍이고, 네. 멀티를 늦게 가져가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뻔하거든요 저그가. 네, 나올 것이. 네, 대신 안정감 있게 가져갑니다. 네, SCV도 미리 많이 뽑아져 있고 좀 늦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활성화 자체가 빨리 되기 때문에요. 저그는 헝그리하고요. 그냥 고스노스가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하면서 뮤탈스크 공중 올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상군을 추가해보 줘봤자 럴커인데 오버로드 스피드업과 럴커 업 동시에 누르고 뭐 럴커 추가하면서 그 시간 동안 전태양이 뭐 이미 탱크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버프 건설된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에이씨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냥. 네, 뮤탈 올인. 네, 이 정도 선택을 해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진짜 하나로 다른 거 포기하고 집중하면 정말 설마 하는데 치명당 입힐 수 있거든요 상대편에게. 이제는 팩토리에서 탱크가 어느 정도, 네, 전태양 선수 좀 나와줄 필요가 있죠. 네, 이제서야 아카데미 컴사이 이제 달리는 모습인데. 아, 진짜 뮤탈 온리 뮤탈입니까? 쭉 뮤탈에 더 많은 투자하는 겁니까? 온리 뮤탈 스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고속 선수가 만약에 장기전을 바라본다라면은, 예, 여기서 드랍 업그레이드까지도 좀 눌러줘야 돼요.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면서 어쨌든 선멀티를 가져가게 되면은 선멀티가 가스가 2500이 두덩어리가 있잖아요. 하이브로 넘어갈 수 있는 가스는 채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이브 유닛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걸 교두보로 추가 스타팅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가져가야 돼요. 뮤탈리스크 네. 올인이 아니라면요. 자, 이제 곧 같은 자원 먹게 됩니다. 서로 기지 두 개씩 돌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대균 선수는 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은 스타팅을 가져가기에 너무 부담이에요. 앞서 이제 화면에 나왔듯이 벌처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보내다가 벌처에 잡히고 드론 보내다가 잡히고 프로토스 선수들이 그 스타팅 포인트 쪽으로 프로 보내다가 잡히는 그 스트레스를 고대균 선수가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앞마당 돌리면서 전태양 이제 병력의 질보다 질에서 양으로까지 전환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잔뜩법을 쓸 수 있어요. 상대도 같은 점 먹으니까요. 자, 탱크가 나오고 병력 규모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전태양 선수인데 이게 탱크가 한 3기, 4기 쌓이면, 예, 마린 스팀업 되고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전태양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냥 치고 네. 나오죠. 안 나갈 리가 없죠. 그렇게 고생해도 뭐 해놓고요. 네, 저그가 지금 뭐 저글링 뮤탈 오버로드 스피너까지 해서 한방 타이밍을 노리고 어디 한 군데 찔러보겠다. 병력 모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스파이더마인 다 깔아놓고 벌써 돌아다녀봐도 멀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태현 선수가 무리하게 지금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안정적으로 모으고 오는 관찰에 막아주고 가도 되거든요. 장수빈 선수는 중간한 병력 조합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게 테란이 한타가 치고 나올 때 비슷한 싸움만 버린다고 하더라도 전태양은 무조건 이득인 거고, 야, 고수빈 선수가 하이브 체제를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2개스 하이브는 그건 올인이거든요. 추가적인 3개스가 받쳐줘야지 어느 정도 디파일러가 나오면서 센터 싸움, 힘 싸움을 벌여줄 수 있는 유닛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스타팅 포인트를 일단 선택한 만큼 저 드론으로 어쨌든 5시 지역에 해처리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진작에 마인 하나 박혀있고요. 가져가기 쉽겠습니다만 지키기는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고석현의 5시. 아, 오빠가 금방금방 죽어요. 자, 뮤탈 곧 그쪽으로 옵니다. 야, 하이브로 가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다 가드 내릴 수도 있네요, 고석현. 전태양은 베럭스 늘리면서 꾹 참고 있어요. 어차피 한 번 나가서 끝낼 거니까요. 일단 무난하게 뭐 하이브로 가면서 럴커 체제를 선택한 만큼 고석현 선수는 일단 전태양 선수가 한번 치고 나올 때가 고비예요. 네, 거기다가 전태양 선수가 네. 지금 보험용 드랍십이에요. 저 드랍십이요. 그렇죠. 또 맵팩처럼 뭐 다 스파이더맨으로 해처리 타이밍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끝에 쫙 붙어가지고 드랍십 천천히 언젠가는 다섯 시에 도착하면은 이 드랍십 한 대 분량으로 해처리 또 순식간에 깨는 거거든요. 자, 저 레이스는 시선 끌기용이에요. 드랍십이 움직이고 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시간 레이스 날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지상병력 드랍십 레이스 전부 기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자, 레이스가 지금 뮤탈스가 시간 끌 때 5시 네, 퀸이 뭐라고 하면 퀸 인스네어 인스네어 준비하는 거야. 인스네어 이게 먼저 터졌네요. 나름 인스네어까지 준비하면서 고석현 선수 함정을 팔려고 했는데 이미 저쪽은 더 큰 함정을 팔았어요. 네, 아, 이거 뭐 퀸 뭐 다 줬고요. 네, 그런가 동시에 추가 멀티 드랍십 견제까지 그러면서 네. 또 한 방 추가 병력 공격 확실히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돌리면서 싸우면 되거든요. 아, 정면 뭐 내 뮤탈에도 네. 있고요. 후퇴는 지상병력이에요. 지상병력 탱크하려, 탱크 수비하려고 있는 인스네어가 아니거든요. 네. 아, 이거 완전 압도적으로 전태양이 경기 휘어잡는데요. 네, 정면 그냥 뚫렸습니다. 럭커 나오자마자 놓고요. 저 탱크 4개가 5개가 될 수 있는 건 재능이 없나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 전태양 선수가 초반 벙커링에 이은 벌처 드랍으로 재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많이 앞서 나갔다는 느낌이 드시지. 처음부터 드랍식으로 휘어잡은 플레이부터 해서 완벽하게 고석현 선수 손바닥 읽듯이 마인으로 벌처로 뱉기 저으면서 완벽한 승리를 전태양이 역시 태양의 제국이다 보니까 만들어주네요. 네. 자, 뭐 유리한 맵에서 뽑아라 그렇게 전진배너를 승방하겠네 했더니 이게 다 오냐는 게 아닙니다. 저만은 이렇게나 이 정도만 알고 나는 뭐하고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이게 뭐 카드 한 장 넘기듯이 계산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반 최근에는 이제 미네랄기 편에서 벙커링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고석현 선수가 저글링을 다수로 생산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정말 뭐 쓸 데가 없었다는 부분이 확실히 전태양 선수 쪽으로 이번 경기를 잡아내는데 가장 큰 동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뭐 양팀의 대결은 전부 스타이핑입니다. 김재훈 잡기 위해서 저그 이혜원이 나오고 또 이혜원 잡기 위해서 맞점 고석현이 또 이 고석현 잡기 위해서 테란 전태양이 스나이핑이 그대로 그냥 헬스샷 꽂히고 있습니다. 멀티 킬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그 첫 경기 때 MC게임 여로가 잡았던 부분이 어느덧 이제부터는 또다시 또 스나이핑을 꺼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태양을 잡기 위해서 뭐 박소민이라는 카드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프로리그 사나이 연보성의 출전을 듣습니다. 과연 5세트 이카로스에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 것인지 MBC게임과 폭스 2대의 경기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가운데 잠시 후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